자, 이제 우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면은 자, 빠르게 하고 탄수강 1533톤인데 아. 자, 용융 온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 기준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이캐스팅 하면은 알루미늄 소재, 마그네슘, 아연, 구리 같은 거 하죠. 그런데 최소한 알루미늄, 마그네슘 많이, 특히 알루미늄 많이 하잖아. 둘다 똑같습니다. 용융 온도가 거의 한 670도 수준. 작업 온도는 한 750도 하겠지. 마그네슘은 어떻습니까? 굉장히 까다롭죠.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한다 그러면은 폭발한 공장이 몇개 있지? 마그네슘은 친수성입니다. 물을 집어넣어 버리면 폭발해 버리지. 자, 요 정도 하나 외워놓고, 열전도 개수, 아까지 50, 0.2, 그 다음에 선팽장 개수, 쇳덩어리 10, 그 다음에 우리 수지는 한 100이나 200 정도로 외워놓으십시오. 여기는 100인데, 다시 정정하겠습니다. 100 정도로 외워요, 100 정도로. 선팽장 개수 100 정도로. 그 다음에 우리는 10,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. 선팽장 개수. 그래서 설명드렸잖아. 정밀 최수를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 된다고. 비열. 자, 우리 탄소강 0.5 수준. 우리 수지는 1.2 넘어가죠. 그죠? 말 그대로 보면은, 1도 올리기가 우리 수지가 더 힘듭니다. 그렇잖아. 열 확산 속도도 느리고, 열 전도 계속 느리잖아. 그죠? 그 다음, 인장 강도. 자, 아까 제가 기준했는 거는 100메가파스칼. 알루미늄. 그러면은, 우리 PC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. 그 다음에 위 알루미늄은, 알루미늄, 뭐 7075는 뭐 300도 되고 400도 될수 있지만은, 기본으로 해서 탄소강 이 정도. 뭐, 이 말씀을 드렸고. 비중, 뭐, 알루미늄 2.7, 마그네슘 1.7. 우리 수지는 1 정도.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걸 딱 해서 혹시나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할 때쓸 수가 없습니다. 또 이거 단편적으로 외워서는 안 되고.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